초급자를 위한 재미있는 모델링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은 물딩이 가득한 공간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바닥에 있는 형태도 기본 형태로 만들 수 없는 바닥 형태이기 때문에 이 바닥을 만드는 것도 고민해 보고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프레임도 고민해 보고 반복되고 있는 것도 고민해 봐야겠죠. 도어가 있는 부분의 프레임은 두껍게 표현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리고 천장에 있는 모서리 부분에 둥글게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단면 모양도 생각해 보면 작업할 때 쉽게 모델링을 할수 있겠네요. 일단 몰딩이 많기 때문에 몰딩을 만들 수 있는 C 프로파일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단면 모양을 미리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하시면 훨씬 빨리 진행이 되겠죠. 사이즈를 어느 정도 할 건지 고민하고 작업하시면 더 빠를 것 같은데, 아래 높이는 20cm 정도, 그리고 위에 보이는 이 단면 형태는 뭐 3cm 3cm, 위에 보이는 것도 150에 150 혹은 200에 200 이렇게 생각하고 단면을 만드신 다음에 등록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창과 이 도어 사이의 간격이 액자가 놓일 만큼의 간격이 있기 때문에 500 정도의 간격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도어에서 첫 번째 보이는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이 모양까지의 간격도 살짝 띄워서 200 정도의 간격은 있게 해야 도어 프레임이 돌때그 정도의 폭을 덮고 돌기 때문에 그 정도 간격을 만들고 그 정도 간격을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복되는 이 패턴은 폭이 900 정도라고 생각하고 저는 생각하고 작업할게요. 일단 한꺼번에 모두 만드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밑에 플랜을 이용해서 면을 나눈 다음에 높이를 올리는 방법도 있고, 특정 부분을 먼저 만들어서 작업하는 방법도 있는데, 저희는 플랜의 형태를 다 만들면서 작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부분, 900이 시작되기 전 부분에 500, 200, 문폭은 1000 해서 1700 정도의 플랜, 이 폭은 1300, 기본 플랜을 만들 때 폭은 1300으로, 길이는 1700으로 만들어 두고 작업을 시작합니다. 오스그래픽 뷰에서 작업을 하시고,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 한 다음에,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 한 다음에, 이쪽에서는 챔퍼에서 200 정도 챔퍼하고, 플러스 이쪽에서는 500을 챔퍼합니다. 그럼 1000이 남겠죠? 양쪽에 있는 엣지는 스케일로, 스케일이 지금 엣지의 중앙을 축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선택된 것들의 중앙을 축으로 만들어주고, X축 방향으로 스냅을 오프한 다음에 하세요. Shift를 누르고 드래그해서 문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가 문이 될 거고, 여기가 윈도우가 될 부분입니다. 이 기본 형태를 만든 다음에 작업을 하면 이쪽으로 900이 계속 반복되는데, 카메라에서 보이는 건한 5개 정도 반복되는 게 보이는데, 저희는 7개 정도 반복된다고 생각하고 6300만큼 치수를 생각해 두고 할게요. 쉘 명령으로 위쪽 방향으로 문 높이가 2000이라고 하면 2000만큼 올립니다. 그리고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하고, 도어를 제외한 나머지 벽 윗부분이죠. 이쪽으로 올라갈 부분만 선택해서 익스트루드를 다시 400만큼 올려줍니다. 그럼 2400이 되겠죠?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검게 보이는 부분은 스무싱 그룹 때문인데, 폴리곤을 모두 선택하고 오토 스무스를 하게 되면 깨끗하게 보이게 됩니다. 폴리곤은 바깥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면의 방향이, 폴리곤의 면의 방향을 반대로 뒤집어서 작업을 하면 좀더 편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폴리곤을 모두 플립해서 뒤집고 작업을 할 거고, 뒤집힌 면은 검게 보이는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물체의 속성을 백페이스 컬러, 뒷면 검게 보이는 면은 투명하게 보이게 해서 작업을 쉽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쪽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보이는 건 안쪽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할 거고, 보이는 면만 선택하기 위해서 이그노 백페이싱을 선택하고 윈도우를 먼저 선택해서 이 부분은 디태치합니다. 디태치할 때는 오브젝트로 윈도우라고 떼내놓을게요. 그리고 뒤로 갈 면도 뒤로 쭉 보낼 거기 때문에 디태치해 놓겠습니다. 나중에 작업을 좀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됐네요. 선택된 물체만 쉐딩해서 볼게요. 이렇게 해서 선택된 물체만 쉐이딩 상태로 보고 작업을 하면 훨씬 편하겠죠? 이제 도어 프레임을 만들어 볼게요. 측면에서 경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라인을 이용해서 스냅과 함께 이렇게 라인을 만들어 줍니다. 위치를 스냅을 이용해서 무브에서 X축 방향으로 이 위치에 맞춰 줍니다. 그 다음에 등록해 둔문 프레임의 단면 모양을 이용해서 C 프로파일 스크립트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라인이 선택된 상태에서
등록해 놓은 이 모양을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직접 이 모양을 만들어서 등록해서 사용하시거나 올려드린 파일을 복사해 놓고 스크립트를 실행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클릭만 하면 바로 만들어집니다. 끄고 이 만들어진 형태는 만들어진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뒤집히기 때문에 모디파이 패널에서는 스윕 모디파이어를 이용해서 이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앵글만 90도로 회전시켜서 반대로 뒤집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뒤쪽을 보고 있잖아요. 미러 XY 플랜을 선택해서 앞쪽을 보게끔 해주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형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에 홈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홈에 벽면이 걸치게끔 위치를 조정하겠습니다. 문 프레임에 딱 맞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치를 좀 조정해서 가운데에 걸치게 할게요. 가운데에. 탑에서 보면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무브에서 X축 방향으로 이동시킬 때 이 모서리를 이 엣지에 정확하게 위치시킵니다. 그러면 프레임이 딱 그 위치에 놓이게 되겠죠. 이번에 스냅을 오프한 다음에 하나 복사합니다. 이쪽 문에도 놔야겠죠. 카피하고 이번에는 미러했던 축을 꺼버리면 반대로 만들어지겠죠. 탑에서 다시 위치만 맞춰줍니다. 스냅을 이용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맞춰줍니다. 가장 어렵게 보이는 도어가 됐으니까 이제 아래쪽 프레임 그리고 위쪽 모서리 프레임을 만들면 되겠네요. 라인을 이용해서 아래쪽 프레임을 만듭니다. 이렇게 하나 만들고 이 모서리가 있었죠. 정확히 맞췄기 때문에 이렇게 스냅을 이용해서 하나를 만든 다음에 모디파이 패널에서는 크리에이트 라인을 이용해서 한물체가 되게끔 해서 이쪽 모서리에서부터 윈도우까지 만들고 반대로 돌려서 다시 윈도우에서 이쪽 모서리까지 만들어줍니다. 끊고 다시 모서리에서 이렇게 해서 라인을 완성합니다. 라인을 만들 때 순서가 있었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계속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처점의 위치가 그만큼 중요해요. 스플라인을 만드실 때 차례를 지키면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스크립트를 실행하고 아래쪽 모서리에 해당하는 단면 모양을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누워있게 되는데 이 누워있는 이유는 앞에서 사용했던 앵글 값이 그대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앵글 값을 0으로 만들고 현재 위치가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라인이 있는 위치를 보세요. 그리고 이 단면의 모양을 보세요. 단면의 왼쪽 아래가 라인에 위치해야지 정확한 위치가 되겠죠. 왼쪽 아래. 그래서 여기 보면 점점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단면 모양이에요. 단면 모양에 지금 오른쪽 위를 기준으로 라인에 배치됐기 때문인데 왼쪽 아래가 기준으로 배치될 수 있게끔 선택만 해주면 왼쪽 아래가 라인에 배치됩니다. 이 모양 축의 위치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었네요. 그리고 위쪽에 새로운 라인을 다시 만들어줍니다. 같이 만들어도 되고 따로 만들어도 되는데 여러분이 편한 대로 작업을 하세요. 오브젝트 타입에서 Start New Shape이라는 옵션을 끄고 만들게 되면 현재 만들어진 물체하고 같은 물체로 만들 수 있어요. 이 옵션을 사용하게 되면 꼭 다시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 스플라인을 만들 때 다 한 물체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스플라인을 만들고 다시 모서리가 둥근 단면을 선택해줍니다. 모디파이 패널에서는 단면이 지금 반대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미러를 시켜서 안쪽을 보게끔 해주고 모서리는 왼쪽 위에가 라인에 놓여야겠죠. 이렇게 해서 완성합니다. 에디테이블 스플라인이 있는 상태로 그냥 유지하고 나중에 최종 형태가 만들어진 다음에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하면 됩니다. 나중에 혹시 모를 수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기본 스플라인을 남겨놓는 게 일단은 좋아요. 중요한 몰딩들은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윈도우도 만들어 볼게요. 가운데 있는 엣지는 컨트롤 리무브 해서 없애고 폴리곤으로 프레임을 인셋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디태치해서 유리를 떼내죠. 프레임은 바깥쪽으로 두께를 만들게요. 바깥쪽으로 90 정도 두께를 만들고 유리도 축을 중앙으로 이동시킨 다음에 프레임의 중앙에 위치시키고 쉘 명령으로 유리의 두께를 양쪽으로 4mm씩 주겠습니다. 그래서 정 가운데서 앞뒤로 8mm가 되는 유리를 만듭니다. 유리에는 재질 아이디를 1번을 주고 에디테이블 폴리, 프레임에는 재질 아이디 2번을 주고 에디테이블 폴리로 바꿉니다. 그래서 두 개의 물체는 한 번에 선택해서 그룹을 만들어 놓을게요. 그리고 재질도 적용해 줍니다. 여러분이 앞에서 만들었던 테스트할 때 모델링 과정에서 만들었던 재질을 이용하셔도 되고 새로 만드셔도 되는데 이용하시는 게 작업에는 빠른데 저는 새로 만들어도 유리 재질은 그냥 쉽게 만들 수 있어서 새로 만드는 걸 계속 하다 보면 재질 만드는 게 빨라지겠죠. 여러분 초급이니까 있던 거 사용하는 거는 나중에 해도 되니까 계속 새로 만들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지 익숙해져요. 유리 재질은 그냥 완전 반사하고
그리고 완전 투명하게 하고, 완전 투명하죠? 뒤에 백그라운드로 보이게 하면 이 정도 투명도, 그리고 이 정도 반사를 갖는 유리예요. 여기서 너무 투명하니까 포그 멀티플라이를 0.2 정도 주고, 포그 컬러는 투명하지만 유리가 갖게 될 색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두께감을 줍니다. 내가 생각한 색상에서 거의 흰색에 가까운 이 정도? 네, 이 정도만 해놔도 유리의 두께감이 살짝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기본 유리는 된다. 그래서 연습할 때, 초급자일 때는 이 정도 유리만 만들고 사용하다가 재질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조금씩 욕심이 생기겠죠? 그때 더 다양한 기능을 사용해보세요. 프레임 같은 경우는 약간 어두운 그레이 계열로 반사를 좀 주고 글로시하게 만든 다음에 이 정도 느낌을 사용할게요. 윈도우라고 하고 적용합니다. 됐고 나머지는 그냥 흰색인데 주고 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V-Ray 재질을 일단 기본 흰색으로 줄게요. 200은 너무 밝을 것 같고 192 정도의 흰색 그리고 노란색이 살짝 들어가면 좀 더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 정도? 그리고 반사는 많이 하지 않지만 살짝 이렇게 반사하잖아요. 근데 천정은 다르게 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일단은 그냥 같은 재질로 줄게요. 리플렉트 컬러를 200 정도 주고 글로시한 느낌은 0.75 정도 글로시하게 하고 BRDF에서는 이렇게 쨍한 하이라이트가 만들어지는 것보다는 이렇게 뿌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워드를 선택해서 많이 퍼지는 상태의 이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벽체에는 다 위재질을 준 상태로 진행할게요. 일단 뒤에 반복되는 형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디태치해 놨던 면을 선택하고 쉘 명령으로 6300만큼 익스트루드 해줍니다. 그 다음에 세그먼트는 7개로 만들면 이렇게 7개가 되겠죠? 그럼 이 폭이 900이 됩니다. 그렇겠죠?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하고 우리는 이 안쪽을 쓸 거기 때문에 도어 쪽에 있는 폴리곤을 삭제하고 폴리곤을 모두 선택해서 플립합니다. 그래야 안쪽이 보이겠죠? 바닥면, 그리고 안쪽면, 뒷면, 카메라는 이 안쪽에 있게 되겠죠? 그리고 불필요한 엣지가 있네요. 이 측면에 보면 이그노 백패싱 선택한 다음에 불필요한 엣지를 더블클릭으로 선택합니다. 컨트롤 리무브 하시고 이번에는 하나의 패턴을 만들어서 복사를 할 거기 때문에 측면에 보이는 이 면들은 모두 선택해서 뒷면 빼고 이 측면에 보이는 것들은 디태치합니다. 디태치 오케이 하고 그 다음에 디태치 된 물체를 선택한 다음에 이 물체에서 한 면만 선택하고 나머지는 컨트롤 I로 선택을 반전시켜서 불필요한 면들로 다 지워줍니다. 그럼 한 면만 남게 되겠죠? 이 면에 이 모양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양쪽 엣지 선택한 다음에 챔퍼로 이 정도 챔프해줄게요. 약 100 정도 챔프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아래쪽에서는 챔퍼로 350으로 해줄게요. 350 위에서도 350 정도 챔퍼해 줄게요. 가운데 스위프트 루프 명령으로 아래쪽에 선을 추가하고 챔퍼 명령으로 80 정도 챔퍼해 줍니다. 폴리곤을 선택하고 뒤쪽으로 여기 단면 모양을 3cm 정도 생각하고 한다고 하면 3cm를 밀어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냥 똑같다고 생각하고 할게요. 개념만 알면 되니까. 그래서 익스트루드 할 때 마이너스 30으로 익스트루드 합니다. 레프트 뷰에서 보면 이런 형태가 만들어졌겠죠. 릭탱글로 스냅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고 스타트 뉴 쉐입을 끈 다음에 하나를 더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한 물체가 된 거죠. 여기에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단면 모양, 여기 정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걸 보냅니다. 앞뒤가 뒤집혀 있죠. 이렇게 축을 이용해서 이렇게 뒤집어 줍니다. XZ축 플랜을 뒤집어 주면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면 다 만들어졌네요. 처음 만들었던 모양에 어태치해서 몰딩을 합쳐줍니다. 그럼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이 물체의 축은 지금 저쪽에 있어요. 원래 만들었던 플랜의 중앙, 이 축을 그대로 사용할 거예요. 그래야지 반대로 뒤집을 수 있거든요. 모디파이 명령 중에 시메트리라는 명령이 있어요. 시메트리라는 명령을 사용하면 반대로 이렇게 뒤집을 수 있는데 이 뒤집어지는 게 물체 가지고 있던 축을 가지고 뒤집기 때문에 정중앙이 원래 축이 있었잖아요. 반대로 딱 뒤집으면 그 위치에 반대쪽 벽면이 정확하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벽면을 이쪽 방향으로 90 간격으로 계속 복사해서 7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럴 때 사용하는 스크립트 MCG들이 있죠. 그 중에서 저는 무료 플러그인인 클론이라는 걸 사용할 거예요. 이 클론은 itsoft.com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맥스 플러그인 방에 복사해 놓고 맥스를 실행하면 이렇게 모디파이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개수를 하나 선택한 다음에 위치를 보게 되면 y축이 보이실 거예요. y축 여기서 마이너스 900을 넣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이렇게 이동하게 되죠. 개수만 늘려줍니다. 그러면 끝까지 맞춰지게 되죠. 이렇게 해서 벽면이 완성됩니다. 카메라를 잡아보죠. 이렇게 해서 P 그리고 렌더링 될 크기를 여기랑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이미지 사이즈가 563에 791이네요. 락을 걸어주고 Shift F 줌으로 이렇게 당겨서 안쪽이 잘 보이게끔 해줍니다. 이 정도면 되겠네요. 이렇게 퍼스펙티브가 맞춰지면 Ctrl C로 피지컬 카메라를 만들고 피지컬 카메라에서도 셔터 타입을 1세컨드로 실내에 있기 때문에 50분의 1초로 그 다음에 익스포저 인스톨 해주고 화이트 밸런스는 흰색으로 매뉴얼 100 ISO로 만들어줍니다. 기본 조정은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조정하면 되죠. 바깥쪽에 라이트가 없기 때문에 바깥쪽에 라이트도 만들어야 되고 밑에 몰딩도 없죠. 그래서 밑에 몰딩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오스 그래픽에서 보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F3번 키를 눌러서 와이어 상태로 보이게 하고 위에 있는 몰딩 그 아래에 보면 스플라인이 있었죠. 버텍스를 끝까지 위치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스윗 모디파이어로 올라가면 끝까지 만들어진 상태가 되는 거죠. 밑에 있는 것도 라인의 버텍스를 그냥 끝에 있는 걸 선택하고 스냅으로 끝까지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면 형태가 다 완성되면 이때 에디테이블 풀리로 컨버팅 하시면 돼요. 수정할 사항이 있다고 하면 이 상태를 유지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에디테이블 풀리로 스택을 합쳐주는 게 용량도 줄고 렌더링 할때좀더 빠른 속도를 낼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됐네요. 라이트를 만들어 보죠. 바깥쪽에 책에서 봤을 때 창문이 있잖아요. 창문 크기로 V-Ray 라이트를 하나 만들게요.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바깥쪽에 프레임에 딱 맞춰져 있잖아요. 지금. 네, 좋아요. 이 라이트의 옵션은 나머지는 다 필요 없고 옵션에서 스카이라이트 포터라고 심플을 체크해 줍니다. 됐고. 그리고 V-Ray 선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이때는 레프트 뷰에서 만들어 줍니다. 레프트 뷰에서 만들어야지 태양이 어떻게 들어갈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살짝 창 앞에만 떨어지게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이때 V-Ray 스카이는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V-Ray 선에서 조정할 거는 안쪽으로 약간 노란 빛을 넣기 위해서 오존을 0으로 만들고 사이즈는 좀더 부드러운 빛을 만들기 위해서 5 정도로 굉장히 큰 태양을 만들어 줄게요. 서브 디비전은 일단은 테스트니까 16 정도 해놓고 이렇게 보면 태양은 이렇게 들어가는 상태가 됩니다. 렌더링 해볼게요. 카메라가 안쪽으로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카메라를 퍼스펙티브에서 조정했기 때문에 벽 밖에 빠져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카메라 렌더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느낌이 되겠죠? 태양도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상태죠. 여기까지 일단 렌더링은 조금 이따 더 조정하기로 하고 만들지 않았던 게 하나 있어요. 바닥입니다. 그래서 바닥을 만들어 볼게요. 이 바닥을 선택해 줍니다. 뒷벽하고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디태치 해주고,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벽에서도 그 바닥을 선택해서 디태치 해줍니다. 바닥만 선택하고 보이게 할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Isolate Selection, Shift F 잠깐 보이지 않게 한 다음에 보면 이런 바닥입니다. 바닥은 뭐다 떼냈기 때문에 사실 이건 필요 없어요. 앞에 있는 건 필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얘를 키우고 가운데 있는 엣지도 필요 없고, 컨트롤 리무브 그리고 앞에 있는 이물체도 이제 필요 없죠. 그 사이즈로 키웠기 때문에 이게 바닥인데 바닥에 이런 형태가 있잖아요. 그래서 양쪽으로 일단 챔퍼를 해줍니다. 이 챔퍼의 값은 130 정도 여기 130 정도 해주고 그 면만 디태치할 때 클론하고 디태치할게요. 그리고 이 면은 밑으로 익스트루드 할 거예요. 그럼 윗면 없어지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옆면은 생겨요. 익스트루드. 지금 떼내놓은 이면하고 새로 이런 형태를 만들어서 여기를 메꿀 거예요. 그래서 밑에 이렇게 내려놓는 건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 거랑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레프트 뷰에서 봤을 때 길이가 이렇게 쭉 보이잖아요. 이런 형태를 65 간격으로 150개를 나누려고 해요. 65 간격으로 150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이 모양을 만들 건데, 여러 가지 스크립트 같은 거 사용하면 금방 만들 수 있지만, 스크립트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설명해 드리려고요. 높이는
50 정도 하고 일단 높이는 상관없으니까 나중에 지울 거라서 9750을 하게 되면 150개가 나눠졌을 때 65가 돼요. 이 간격이 65. 에디테이블 폴리 엣지를 하나건너 하나씩 링을 할 건데 위에 보면 모델링 툴이 있는데 모델링 툴에서 단링이 있어요. 하나건너 하나씩 링을 이렇게 선택해 주는 거죠. 하나건너 하나씩. 그리고 익스트루드 할때 엣지를 익스트루드 하고 65를 가지고 150개를 나눴기 때문에 65 튀어나오게 하고 폭도 65로 하면 탑에서 봤을 때 90도가 딱딱 되면서 꺾여요. 그래서 같은 값으로 하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렇게 만들 거고 엣지가 익스트루드 되면서 이 모서리에 두 개의 엣지가 겹쳐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 A로 모든 점을 한번 웰드해 줍니다. 그 다음에 두 개의 폴리곤을 선택하고 이번에는 단 루프를 할 건데 하나 건너 하나씩 폴리곤을 선택하기 위해서예요. 모델링 툴에 보면 루프가 있고 단 루프가 있습니다. 단 루프를 실행하면 이렇게 두 개가 선택되어 있는 방향 쪽으로 폴리곤이 하나 건너 하나씩 선택됩니다. 이 폴리곤을 디태치 하는데 디태치 할 때는 같은 물체에서 떨어지게 디태치 투 엘레먼트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면의 방향을 반대로 뒤집어 줍니다. 플립 이렇게 해서 기본 형태가 만들어지죠. 이 형태에 쉘 명령으로 이렇게 쉘을 주게 되면 시그먼트 없애고 이렇게 뒤로 가는 형태가 만들어지죠. 이때 450을 줄 거예요. 길이를. 근데 사진하고 봤을 때 반대 방향으로 생기기 때문에 밑에 있는 폴리곤에서는 폴리곤을 다시 모두 선택해서 플립으로 뒤집어 주면 반대 방향으로 생기게 됩니다. V자가 거꾸로 된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해서 450 되게 만들어 주고 스냅으로 옆으로 하나 복사해서 딱 맞춰줍니다. 오케이. 그리고 에디테이블 폴리 어태치로 한 물체를 만듭니다. 축을 중앙으로 이동시키고 지금 뒤쪽에 물체가 있잖아요. 바닥 물체. 여기에 정렬해 줄게요. X축 방향 센터를 정렬해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이겠죠? 라인이? 그 라인대로 자를 건데 높이도 조정해 줄게요. 높이도 Y축 방향으로 이동시켜서 윗면을 딱 맞춰줍니다. 그리고 윗면만 선택해서 자를 건데 프론트 뷰에서 봤을 때는 윗면만 선택하고 나머지 컨트롤 I에서 삭제하고 탑에서 봤을 때 측면에 만들어 놓은 형태도 있고 앞뒤도 있잖아요. 그래서 폴리곤 오프한 다음에 퀵 슬라이스로 스냅을 이용해서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 자를 때 옵션 중에 스플릿이란 게 있어요. 스플릿을 사용하면 선만 추가되는 게 아니라 여기가 딱 잘리게 돼요. 엘리먼트로 선택하기 쉽게끔 이렇게 잘라줍니다. 스플릿을 사용했기 때문에 폴리곤으로 선택하지 않고 엘리먼트로 선택하면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해버리면 바닥면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양옆에 떼어놨던 것도 어태치해서 한 물체로 만들면 이 바닥 나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래쪽으로 두께를 좀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바닥 물체 만들고 에디테이블 폴리 UVW를 하는 것까지가 모델링이기 때문에 UVW를 같은 값으로 박스 형태로 주고 에디테이블 폴리 언앱 UVW 주고 폴리곤에서 컨트롤 A로 모든 폴리곤을 선택한 다음에 오픈 UV 에디터 그리고 로테이트 옵션을 체크하고 팩 노멀라이즈를 실행합니다. 기울어져 있던 폴리곤들이 똑바로 세워지면 방향을 확인한 다음에 필요한 부분의 방향을 회전시키는 작업도 해주고 그게 다 되면 이렇게 옆으로 가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선택해서 회전하는 작업 이런데 시간이 좀 들긴 하는데 그런 작업을 다 해주셔야 됩니다. 텍스처에 맞게 사이즈를 조정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 숨겨놨던 물체를 보이게 하고 카메라에서 봅니다. 이렇게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카메라 옵션에서 F 넘버만 4.0으로 고치고 렌더링 해보겠습니다. 인바이로먼트 창을 열어서 이펙트로 V-Ray 툰 추가하고 투명도만 0.45로 만들어서 렌더링 해보죠. 이렇게 해서 몰딩이 가득한 공간 작업을 해봤는데 이걸 잘 활용해서 비슷한 작업을 할때 이런 과정을 잘 활용해서 작업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모델링으로 만나요.